근데 최대한 싸우지 말아 봅시다. 누가 계획하고 싸우겠어요. 맞아요. 뭐 돌발적인 거죠. 그럼요. 둘 중 누가 더 기뻐했어요? 솔직히 오빠가 조금 더 기뻐했던 아니지, 것 같아요. 너가 조금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. 반말하지 마시고요. 아니 뭐 프로니까. 프로. 이번 앨범은 진짜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. 이거는 제 입으로 하는 것보다 오빠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. 뭐가요? 뭘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. 뭐가요? 아니 저 못 들었어요. 저 지금 못 들어가지고. 방송 중이니까 네. 집중 좀 해주시고요. 네, 예. 이 앨범 만들 때 이제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제가 정말 이제 많이 맞춰주었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예예. 아 죄송해요. 좀 뭐라고. 아 진짜 그만하세요. 그만. 네. 책 속에 건너뛰어요 왜? 아 아니 하고 싶으세요? 책 소개해야죠. 소설가도 오셨는데. 아, 하세요, 하세요. 찬우 역시 오늘 나온 책 소개도 해주세요.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건가? 아, 이거 안 하기로 했죠? 아니야. 오케이, 오케이, 안 할게요. 진짜. 안 할게요. 앨범 활동하면서 수현 씨가 눈치 본 적 있나요? 본인이 느낄 정도로요. 이윤승님입니다. 했습니다. 실제로 많이 토로했어요. 저희 가족끼리 모여 있는 방에서 모여 있는 그 시간에서 심지어 이제. 작동 같은 눈물을까지 흘리면서 맞아요. 네. 서럽게 울면서 네, 그렇게 울면서 아 본인이 오빠를 너무 너무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튼 뭐 본인이 힘든 점이 있었겠죠. 예, 네. 예.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인정해 주었던. 그 기억이 조금 새록새록 나네요. 아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. 이 양반 안 되겠네. 그게 아니라 아니 질문은 수현 씨가 눈치 본 적 있나요? 본인이 느낄 정도인데 결국에는 자기를 인정하면서 아, 진짜 닭똑 같은 그 기억이, 눈물을 그 흘렸다. 기억이 너무 아름다워요. 이게 갑자기 기억이. 여기서 왜 합니까? 네. 아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진짜 쓰러져 보고 싶다 아 진짜 내일 너무 회사 가기 싫어서 한번 쓰러져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다섯 번만 연속으로 불러보세요.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? 네? 아, 방송하러 나오셨으면 아, 방금 그건 리액션을 좀 하세요.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아 예예 예. 네. 알겠습니다. Goodness Dream Goodnight이네요. 거역 Goodness Dream Goodnight 약간 오케이. 그런 느낌이네요. 원래는 그 살짝 들려드릴까요? 우리가 작별 인사가 네. 화음이 이게 있었잖아요. 네. 그 기억나세요? 청든 첫 잔도 새기 바랜 벽지도 흔적이 힘들어서 바꾸지 말아요. 아, 저 헷갈리네요. 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. 바꾸지 말아요. 이런 식으로 네, 맞아요. 있었어요. 많이 빛이 내린다. 샤라랄랄랄라. 맞았어요. 감사합니다. 샤라랄라. 아이 깜짝이야. 분들도 네, 알고 있죠. 그 마음 그럼요. 항상 저희 알고 있고 저희 모르는 거 아니고. 네. 네, 다 거기서 힘 받고 있으니까 에이.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아시잖아요, 되게 네. 강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입니다. 저희 잘 입으로. 살아가고 있습니다. 열심히 네. 열심히.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. 끝곡으로 악뮤의 Freedom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도 잘했어요. 잘했어요.